번, 두번 하면은 전략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익숙해지거든요. 이제는 북한에서 세게 발언을 하면은 이제는 첫째는 무뎌지죠. 너무 많이 들으니까.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것이다.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고 그게 대부분 맞죠. 군사 무력으로 보장이 된다면 이게 계속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계속 보다 보면은 말은 말이고 이걸 뒷받침하는 군사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이거는 공갈이다. 거래에서 파는 공갈 호떡 있잖아요. 예. 이만한데 한 마리는 아무것도 없고. 봉 교수님 말씀 맞는 게 북한이 그 뒤로 10년 동안 서울 불바다 발언을 4번 떴었어요. 그리고 라면 사색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런 벼랑끝 전술을 할수록 전 세계가 북한을 제재하면서 북한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굉장히 목줄을 쥐는 부적절한 어떤 부작용이 발생이 됐습니다.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, 저도. 자, 주적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주가되는 적이라는 뜻이고요. 자, 오늘 이반갑에서는 사전의 의미, 그 이상의 함의를 가지고 있는 이 주적이란 단어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주적은 북한. 자, 그러면 주적이라는 개념은 한반도에만 있는가? 그렇다면 북한 역시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? 사실 의미만 보면 주가 되는 적,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. 자고님 이게 주적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달라지는 게 좀 있나요? 우리가 이제 제한된 국방 예산을 갖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해봐야 된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정해놔야 군사력을 어떻게 만들어갖고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이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. 평상시 이제 작전 계획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위험하는 단체는 다 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많이 예 러시아 중국 일본 IS 뭐 등등등 해갖고.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가? 월요일은 중국, 화요일은 일본.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다 네. 보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 적을 정해놔야 밖에 뭐 통일, 외교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모르지만은 군인들은 훈련하려 그러면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대응 사격, 뭐 대응 작전. 그러니까 예. 주적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국민 전체가 야, 왜 주적이 필요한 거야?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. 하지만 전쟁은 억제하고 피하는 게 제일 좋죠. 네. 어떤 경우에서. 그럼요.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 또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점진적으로 평화 통일로 향하는 파트너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적이라고 부르면서 파트너다? 이건 양립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. 이건 양립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. 그리고 주적으로 규정한다면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군사적 전략적인 고려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 또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 북한 위협이 사라진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를 꼭 주적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과연 우리의 안보는 적이 있어야만 규정될 수 있는 안보인가 이거는 항상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안보에 불과한 것이죠. 근데 솔직히 교수님도 마음속으로는 그래, 하긴 적으로 보자면 북한밖에 없지라는 생각 안 하세요?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국제정치학에서 구성주의라고 있어요. 컨스트럭티비즘이 뭐냐면은 현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성된다는 것이 구성주의의 핵심인데 우리가 북한에게 위협을 느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인지 네. 아니면 우리가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것인지. 아,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요. 총을 쏘고 있고. 뭐. 그렇죠. 그렇게 볼 수도 있죠. 네. 하지만 우리는 경찰관, 군인이 어떤 무기를 소지했을 때 위협을 느끼나요? 아니잖아요. 그렇죠. 하지만 북한 군인이 무기를 들고 있으면은 무섭잖아요. 무섭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어떤 여학생이 밤길에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따라오는 것 같더래요. 빨리 걷는데 계속 따라와가지고 뛰었는데도 따라와서 그 남자가 등 뒤를 탁 치더래요. 그때 느낌이 어떻겠어요? 너무 무섭죠, 너무 무섭죠. 뒤를 돌아보니까 오빠더래요. 야, 넌 줄 알고 같이 가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뛰어가냐. 오빠, 오빠가 죽는 줄 알았다. 오빠가 적이기를 한다긴 한데. 오빠가 적이라고. 오빠라는 걸 아는 순간 위협을 느끼지 않는.